XSFM입니다. P25. Perfect 25 English Podcast. On today's show, we will talk about some expressions for pet lovers. 강아지와 산책하는 외국인을 딱 마주쳤습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And the next one is about the ways you can enjoy your life. 오바마도 그랬다죠? Yolo man, 인생은 한 번입니다. 네, 딱 한 번입니다. This will be a very useful episode. 13번째 Perfect 25 English Podcast 출발합니다. Alright, let's get started. ...날씨가 조금씩은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직 조금 춥지만요.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캡틴 K 인사드리고요. And this is Ludia. How are you doing? 날도 조금 풀리고 뭐 봄이 오나요? 이번 봄에는 연휴도 많습니다. 전 저희 방송 일정 피해서 5월 달에 제주도 비행기 티켓 미리 끊어놨었어요. 첫째 생기고 5년 만에 첫 가족 여행입니다. 기대됩니다. 리디아는 봄이 오면 계획 있어요? 아니요. 난 딱히 그런 계획을 잘 안 세워서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못 가게 되더라고요. 뭐 노는 것도 계획 잘 세워서 할 것 같은데 의외네요. 아, 때 아닌 5월이 징검다리 연휴로 성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요. 미리 준비하시고요. 봄이 오는 5월을 기다리면서 이제 조금은 지겨워진 겨울이 빨리 지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되는 저희 Perfect 25 English Podcast 잊지 마시고요. 사연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요. perfect25pod@gmail.com 또는 페이스북, 트위터도 있습니다. #P25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이 없는 빅그린 바디케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 공유하자고요. 사연 많이 부탁드릴게요. This podcast is sponsored by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어. 친구도 못 만나고.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오늘의 사연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섬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Via email. 메일로 최지은님께서 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퍼펙트25 첫 에피소드부터 다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사연으로 오는 소개부터 매주 새로운 토픽까지 배우는 표현들이 너무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특히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라 딱 집중되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자주 산책을 나가는데 산책 중에 강아지들끼리 마주치면 탐색하는 것을 기다려주면서 주인들은 강아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곤 해요. 어느 날은 산책을 나온 외국인과 마주쳤는데 강아지에 대한 표현을 잘 몰라서 나이, 성별이랑 뭐 귀엽다는 간단한 이야기만 해서 아쉬웠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털이 많이 빠지는 편이라 목욕을 자주 시킨다. 너희 강아지도 털이 많이 빠지니? 또 우리 강아지는 활발하고 낯을 잘 안 가려 사교성이 좋아.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물어볼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또 외국인들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 쓰는 표현이나 서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퍼펙트25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독특한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양이 마마님들에게 충성을 바친 터라서 애견 있는 분들에게 이런 문의가 있는지는 진짜 몰랐었어요. 재밌네요.
루디아도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이런 경험 있나요? 네. 요즘 한국에도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강아지나 큰 개 여럿이랑 산책하는 분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꼭 제가 강아지를 안 키우는 입장이어도 견주를 마주치면 뭐 쓰다듬어도 되는지 묻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주인하고 강아지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군요. 루디아 말처럼 아무래도 쓰다듬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겠죠. 쓰다듬다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애완동물을 pet이라고 하죠. P-E-T. 이게 동사로 또 귀여워하면서 쓰다듬는 동작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pet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발음이 거의 똑같은 P-A-T의 pet을 써도 돼요. 이것도 뭐 토닥토닥하면서 쓰다듬는 그런 얘기거든요. pet이 동사도 되는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Can I pet your dog? 강아지 쓰다듬어 봐도 될까요? 네, 만약에 뭐 작은 강아지라면 Can I pet your puppy? 라고 해도 되고요. 간단하네요. 네, 그리고 쓰다듬으면서 강아지 이름 물어보고 불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별을 알면 뭐, What's his name? 또는 What's her name? 이렇게 구분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What's your dog's name?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저 어렸을 때는 그 교과서에 동물은 그냥 is로 표현하라고 뭐 주입식으로 좀 배웠던 것 같거든요. 아니네요. 아, 문법상으로는 맞지만 아무래도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이름을 물어보면 아마 주인이 뭐 his name is 또는 her name is 이렇게 성별이 구분되게 말해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누군가 쓰다듬어도 되는지 물어봤을 때 최지은님 강아지처럼 낯을 안 가리는 경우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물론이죠. 우리 강아지는 사람을 좋아해요. Sure, he likes people. 또는 Sure, she likes people. 이번에는 우리 강아지는 활발해요 라고 해볼게요. She's very active. 또는 He is very active. 우리 강아지는 사교성이 좋아요. She's very friendly. 또는 He's very friendly. 굳이 어렵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Mm-hmm. 근데 강아지들이 진짜 귀여워도 혹시나 물까봐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Mm-hmm. 그래서 물지도 않나요? 뭐 이런 표현도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다는 bite, B-I-T-E, bite라서 Does she bite people? 또는 Does he bite people?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절대 안 물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She 또는 he never bites people. You don't have to worry. 좋습니다. 몇 살인지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그 표현이죠. How old is she? 또는 How old is he? 대답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5살이에요. She's 5 years old. He's 5 years old. 언제부터 함께 했나요? When did you get your dog? 언제부터 함께 했나요? When did you get your dog? 3년 전부터 함께 했어요. I got him 3 years ago. 또는 I got her 3 years ago. 무슨 종이에요? What breed is she?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Breed, B-R-E-E-D. Breed, 뭐 품종, 혈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슨 종이네요? 라고 물어볼 때는요. What breed is he? 말티즈예요. She's a Maltese 또는 he's a Maltese. 뭐 혼종일 수도 있지요. 뭐 그래서 말티즈와 시추의 혼종이에요는 뭐라고 할까요? 무슨 종 and 무슨 종 믹스의 형태를 쓰시면 돼서요. 마티즈랑 시추면 she's a Maltese and shichu mix. 믹스라는 표현 똑같네요. Mm-hmm.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최지은님 질문이 조금 어려웠었어요. 우리 강아지는 털이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털이 빠지다 또는 뭐 털갈이하다라는 말을 shed hair이라고 해요. shed, S-H-E-D. 그래서 my dog sheds hair too much. 우리 강아지는 털이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My dog sheds hair too much. 그래서 목욕을 자주 시켜야 합니다. 네, 목욕시키다라는 표현이 bathe, B-A-T-H-E. 발음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냥 목욕, bath 하고 발음이 많이 달라져요. 동사로 쓸 때는. 그래서 So I have to bathe him often 또는 I have to bathe her often. 그래서 목욕을 자주 시켜야 돼요. So I have to bathe her often. shed라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이 표현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의 강아지도 털이 자주 빠지니? Does your dog shed hair a lot too? 너의 강아지도 털이 자주 빠지니? Does your dog shed hair a lot too?
화장실은 잘 가리나요? 배변 훈련을요. Potty Train이라고 해요. Potty, P-O-T-T-Y. 원래는 유아용 변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Is your dog potty trained? 화장실은 잘 가리나요? Is your dog potty trained? 네, 잘 가려요. Yeah, she's well trained. 아니요, 아직 훈련이 좀 부족합니다. No, she needs more training. 음식은 어떤 걸 좋아하나요? What's her favorite food? 고구마를 좋아해요. She likes sweet potatoes a lot. 강아지가 고구마도 먹어요? Yeah.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아, 최진님 답변이 되셨는지요? 이제 애견 외국인을 만나시면 편하게 대화를 나눠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꼭 강아지를 키우진 않더라도 좋아하신다면은 언젠가 오늘 배운 표현을 써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로 갈게요. Main course. 'Hey, I heard today's your last day. Are you moving to another company? Yeah, I'm quitting, but I'm not going to another company. Oh, really? Can I ask what your plan is? I don't have a specific plan yet, but I'm going on a round-the-world trip for sure. Wow, that's awesome. But why now? Aren't you getting promoted soon? True, but traveling around the world has been on my bucket list for a long time, and I feel like I won't be able to do it if I don't quit now. You know, I've worked hard for the past 11 years. I hear you, but still, it's a big decision. I know, but from now on, I want to live my life to the fullest. YOLO, man. Well, it's your life after all. I'll be rooting for you. 오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문장 한 문장씩 짚어드리겠습니다. Hey, I heard today's your last day. Are you moving to another company? 오늘이 너 회사 마지막 날이라며 이직하는 거야? 이직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Move to another company. 말 그대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니까 이직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참고로 회사 내에서 이제 전근을 가다라는 표현으로는 transfer를 씁니다.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ey, I heard today's your last day. Are you moving to another company? 오늘이 너 회사 마지막 날이라며 이직하는 거야? 라는 뜻이었고요. 넘어갑니다. Yeah, I'm quitting, but I'm not going to another company. 관두는데 이직하는 건 아니야. 관두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네, quit, Q-U-I-T. I'm quitting. 이제 관두는 거야 라는 말인데요. 지금 관두는 중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선 아주 가까운 미래에 곧 관둔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보통 resign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것도 관두는 거 아닌가요? 네, 의미는 맞아요. 근데 quit보다는 훨씬 formal한 단어죠. 한국어로도 사직하다, 퇴사하다라는 말이라서 그냥 관두다 하고 그냥 느낌이 조금 더 다른 그런 언어예요. 그렇군요. 문장 다시 들어볼게요. Yeah, I'm quitting, but I'm not going to another company. 관두는데 이직하는 건 아니야. Oh, really? Can I ask what your plan is? 정말 계획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 그냥 계획이 뭘까라고 하면 되는데 꼭 can I ask를 붙여서 뭐 저렇게 길게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간단하게 계획이 뭐야? What's your plan?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만 여기선 약간 조심스럽게 말하는 톤인 거죠. 한국말로도 계획이 뭐야? 하는 것보다 아 혹시 계획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정중해 보이고 많이 친해 보이지는 않죠. 이분들도 그럼 그렇게 친하진 않은가 봐요. 어쨌든 뭐 직역하면 물어봐도 될까? 계획이 뭔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Can I ask what your plan is? 뒷부분이 what is your plan이 아니라 what your plan is 이렇게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예문 한번 가볼까요? Can you tell me where you are from? 어디서 오셨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여기서도 can you tell me 뒤에 where are you from이 아니라 where you are from이 됩니다. 어디서 왔어요가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가 되니까 그렇군요. Mm-hmm. 또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Can you tell me how I can get there? 거기 어떻게 가는지 얘기해 줄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문장 다시 들어볼게요. Oh, really? Can I ask what your plan is?
정말 계획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 라는 뜻이었고요. I don't have a specific plan yet, but I'm going on a round-the-world trip for sure.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세계 일주는 꼭 갈 거야. 문장이 기니까요. 한번 끊어서 가보겠습니다. I don't have a specific plan yet.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구체적인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Specific, S-P-E-C-I-F-I-C. 이음절의 강세가 있어서요. Specific, specific. 뭐 구체적인, 명확한 또는 특정한이란 말도 됩니다. 우리 왜 스펙 쩐다 그러잖아요. Right. 그때 그 스펙인 거죠? 아, 맞아요. 원래 specification이라는 형태를 그냥 줄여서 스펙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뭐 구체적인 사양이나 설명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specific의 명사가 되겠네요. 뒤에 문장 이어집니다. But I'm going on a round-the-world trip for sure. 하지만 세계 일주는 꼭 갈 거야. 세계 일주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Round the world trip 또는 around the world trip이라고 해요. 앞에 그 round the world 또는 around the world 모두 세 단어 사이에 하이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국 일주는 뭐라 할까요? 아, 전국 일주는 조금 다른데요. Road trip 또는 cross country road trip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렇군요. 문장 다시 전체 들어볼게요. I don't have a specific plan yet, but I'm going on a round the world trip for sure.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세계 일주는 꼭 갈 거야. 다섯 번째 문장 갑니다. Wow, that's awesome. But why now? Aren't you getting promoted soon? 우와, 멋지네. 근데 왜 하필 지금? 너 곧 승진 아니야? 아까는 퇴사가 나왔는데 이번엔 승진이 나왔습니다. Get promote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Promote가 홍보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지만 승진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서요. Get promoted 또는 be promoted 하면 승진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For example, he got promoted last week. 그는 지난주에 승진했어. He got promoted last week. 그는 지난주에 승진했어. 뭐 이왕 회사 인사와 관련된 영어 표현들 좀 알아볼게요. 고속 승진 뭐라 그럴까요? 고속 승진하다는 be on the fast track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빠른 길 위에 있는 거네요. Mm-hmm. 좌천. 좌천은 demotion이라고 해서요. 그는 좌천됐어 이런 말 하려면 he was demoted. 그는 좌천됐어. He was demoted. 미국에도 낙하산 인사 뭐 이런 표현도 있나요? 미국은 사실 공채 시스템이 아니라서요. 낙하산 입사 같은 일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표현하는 거 있긴 있어요. For example, hiring out of nepotism or favoritism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어려운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nepotism이란 단어는 연고주의나 뭐 혈연주의 정도가 되는데요. N-E-P-O-T-I-S-M, nepotism. 또 뭐 편애한다 그러죠. favoritism. 우리 favorite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avoritism. F-A-V-O-R-I-T-I-S-M. favoritism. 그렇군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ow, that's awesome. But why now? Aren't you getting promoted soon? 우와, 멋지네. 근데 왜 하필 지금 곧 승진 아니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True, but traveling around the world has been on my bucket list for a long time. And I feel like I won't be able to do it if I don't quit now. You know, I've worked hard for the past 11 years. 맞아. 근데 세계 일주는 오랫동안 내 버킷리스트였거든. 지금 관두지 않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서. 지난 11년간 나 열심히 일만 했잖아. 문장이 깁니다. True, but traveling around the world has been on my bucket list for a long time. 맞아. 근데 세계 일주는 오랫동안 내 버킷리스트였거든.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버킷은 양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뭐 그런 뜻이 됐을까요? 양동에다가
뭐 하나씩 소망을 담는 건가요? 아, 원래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데요. Kick the bucket은 황천가다 이런 말처럼 죽다라는 의미의 속어예요. 중세시대에 자살이나 교수형할 때 양동이에 올라간 다음 그 양동이를 걷어차서 목을 매는 행동에서 나온 말이래요. 상당히 어둡습니다. 네, 그러다가 버킷리스트라는 표현은 2007년에 The Bucket List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한 다음에 많이 쓰이게 됐대요. 그 영화에서 소망 리스트를 적고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뜻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됐죠.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And I feel like I won't be able to do it if I don't quit now. 지금 관두지 않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서. You know, I've worked hard for the past 11 years. 지난 11년간 나 열심히 일만 했잖아. 지난 11년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For the past 11 years.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은 뭐라고 할까요? 다음 10년 동안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for the next 10 years. 향후 10년 동안은 문제 없을 거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There will be no problems for the next 10 years. 향후 10년 동안은 문제 없을 거야. There will be no problems for the next 10 years. 문장이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볼게요. True, but traveling around the world has been on my bucket list for a long time. And I feel like I won't be able to do it if I don't quit now. You know, I've worked hard for the past 11 years. 맞아. 근데 세계 일주는 오랫동안 내 버킷리스트였거든. 지금 관두지 않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서 지난 11년간 나 열심히 일만 했잖아 라는 뜻이었습니다. I hear you, but still it's a big decision. 그렇지, 그래도 큰 결정이야 라는 뜻인데요. 그치, 네 말이 맞아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I hear you, 듣고 있다? 뭔 차이죠? I hear you 하면 사실 I know exactly what you mean 이런 말이라서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즉 상대방한테 동의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바타에서 그 I see you 그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I don't know.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hear you, but still it's a big decision. 그렇지, 그래도 큰 결정이야. I know, but from now on, I want to live my life to the fullest. YOLO, man. 알어, 근데 지금부터 내 삶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 인생 딱 한 번뿐이잖아. 앞에는 최대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o the fullest 또는 그냥 to the full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live life to the fullest 하면 말 그대로 인생을 뭐 최대한 살다, 즐기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YOLO라는 말이 나오네요. 광고 카피에서 최근에 좀 본 것 같아요. 네, YOLO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인데요. 재작년에 오바마 케어라는 그 건강보험 정책 홍보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오바마 대통령이 YOLO Man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저도 봤었어요. 근데 YOLO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카르페디엠이랑 비슷한 건가요? 카르페디엠은 라틴어로 현재를 즐겨라, 뭐 오늘을 즐겨라 라는 말이고요. 욜로는 말 그대로 인생은 딱 한 번이다 까지만 얘기를 해주는 거라서 받아들이기 나름일 것 같아요. 꼭 긍정이나 부정 한쪽을 유도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생은 뭐 딱 한 번이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인생 딱 한 번이니까 뭐 마음대로 막 가보자, 막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받아들이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but from now on, I want to live my life to the fullest. YOLO, man. 알어, 근데 지금부터 내 삶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 인생 딱 한 번이잖아. 마지막 문장 갑니다. Well, it's your life after all. I'll be rooting for you. 어쨌든 네 인생이니까 응원할게. 어쨌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Anyway 아닌가요? 네, anyways도 맞는데요. After all도 같은 뜻이 있어요. 뭐 어쨌든이란 말도 되는데 사실 after all 하면 결국이란 말로도 많이 쓰이죠. 문장 뒤에만 붙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요, 앞에도 쓸 수 있어요. After all 하고서 문장 시작해도 괜찮고 끝에 와도 되고요. 그렇군요. 뒤에는 응원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ll be rooting for you 라고 했는데요. root for 누구 또는 뭐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데 어떤 대상을 응원하다 라는 말이 돼요. root, R-O-O-T. root가 뿌리라는 뜻도 있지만 뭐 응원하다, 격려하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군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l, it's your life after all. I'll be rooting for you. 어쨌든 내 인생이니까 응원할게 라는 뜻이었고요. 다이얼로그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볼게요. Hey, I heard today's your last day. Are you moving to another company? Yeah, I'm quitting. But I'm not going to another company. Oh, really? Can I ask what your plan is? I don't have a specific plan yet, but I'm going on a round-the-world trip for sure. Wow, that's awesome. But why now? Aren't you getting promoted soon? True, but traveling around the world has been on my bucket list for a long time, and I feel like I won't be able to do it if I don't quit now. You know, I've worked hard for the past 11 years. I hear you, but still, it's a big decision. I know, but from now on, I want to live my life to the fullest. YOLO, man. Well, it's your life after all. I'll be rooting for you. 오늘의 다이얼로그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두 번째 들으셨을 때는 조금 더 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다이얼로그의 스크립트를 못 보신 분들은요, 지금 듣고 계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화면을 한번 터치해보시면 스크립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PC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XSFM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저희 다이얼로그들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여기까지가 캡틴 K와 루디아가 진행하는 퍼펙트 25 잉글리시 팟캐스트의 13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표현 많이 배우셨나요? 왜 작은 꿈들을 하나씩 이뤄가면서 사는 것도 재밌잖아요. 20대 때 세운 버킷리스트 중에는 웬만한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번지점프만 못해봤어요. 이상하게 나이 먹을수록 조금씩 하기 싫어진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루디아는 버킷리스트 중에서 가장 근래에 이룰 수 있는 계획이 뭐예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생활로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꼭 하고 싶어요. 꽃꽂이요. 꽃꽂이요? 응? 꽃꽂이요? Why? 제가 알고 있는 루디아 맞나요? 뭐죠? 도대체 무슨 편견을? 알겠습니다. XSFM과 퍼펙트25가 함께 만드는 퍼펙트25 잉글리시 팟캐스트. 책임 PD 겸 엔지니어 UMCU의 프로듀서와 진행의 캡틴 K 그리고 꽃꽂이 마스터 루디아 선생님이었습니다. 목소리 출연은요? 마이클 조셉 쿡.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Thank you for listening, everybody. Goodbye. XSFM입니다. P25.